이근규 시장의 제천시 이통장연합회 회원 20명과 공무원을 포함해 22명을 4박 5일 일정으로 국외 자매 도시 방문을 추진해 일부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자매 도시 방문 및 2017년 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홍보라는 목적으로 오는 21일부터 5일간 베트남, 닌빈시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내년에 있을 엑스포에 과연 홍보 목적의 방문 시기가 적절한가에 논란과 의구심을 제기하고 방문지가 유명 관광지 등이 포함돼 사실상 관광형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편 제천시는 이통장들의 사기 진작의 목적으로 내년 예산에 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